한수연이요. 내가 한수연인데 누구니 너? 이게 살면서 되돌리고 싶었던 순간들이 한두 가지는 누구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천운의 기회로 그걸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. 잘생겼더라. 새파랗고. 또 만나면 볼 수 있을까? 연아. 내가 어제 여기서 이상한 사람 만났거든? 그렇구나. 남자고. 관심 없다. 아니 분명 모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낯이고. 제가 맡은 역할은 젊은 수연인데요. 현재 수연의 30년 전 과거의 모습이고. 여기 갈 곳이 없으니까 당장. 8년은 5월 30일. 딱 30년이네. 미치겠네 진짜. 믿기 어렵겠지만. 아니 솔직히 나도 못 믿겠지만. 넌 30년 전에 나고 난 30년 후에 너야. 30년 후면 2015년 그건 어떤 세상인데? 뭐 별로 나아진 게 없어. 현재 수연은 삶에 대한 무게감이 있겠죠. 저는 30년 전이기 때문에 어느 청춘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. 아니 왜 온 거예요? 아, 미래에서 과거까지 온 진짜 이유가 뭐냐고요? 아 정말로 내가 내 젊은 시절 20대 시절에 나를 만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. 지금 이 순간도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고. 당신한텐 과거지만 나한텐 미래예요. 내 미래는 내가 정하는 거고! 마음속에 어딘가에 나의 기억을 찾아가는 영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장담하건대 올 겨울에 가장 어울리는 영화는 확실합니다.